여기 인스티즈인가? 인스티즈 같은데? 둥이들, 남친 직업 뭐야?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중국중포로서 보기 불편합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 인스티즈라고 이제 여초화된 여초 사이트네요. 예. 남자친구가 배우다. 작품 들어가기 전이라서 자주 만난다. 매일 보자는 걸 내가 시험 기간이라 거절하고 있어. 헐 설레겠다. 예쁜 사랑해. 의사, 승무원, 작가, 검사 커플, 가수, 비밀 연애라 말 못한다. 가족들 말고 있다. 아이돌, 셰프, KT 직원, 항공 정비사, 삼성전자 직원, 난 거기 영양사, 교사, 대학생, 전수영 선수, 한의대생, 대학원생, 프로게이머. 검사 커플이지렁. 언증 갤러리 탐방. 아 근데 그게 존나 웃기다. 검사 커플이지렁. 검커렁이 제일 킹 받는다. 이게 그 유명한 웅검사 커플 아니냐? 검커렁. 다음 볼게요. 치킨 갤러리 선정 국내 치킨 순위. 이건 뭐 불변의 법칙이지. 항상 황홀이 1위고 마초킹 자주 먹죠. 저는 이거랑 이거 좋아해요. 한남도일 600세대인데 400명이 저 카페 하던데 기우 간장치킨 먹고 싶으면은 난 요거 먹고. 나는 정말 거짓말 아니야.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은 너무 맛없는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여기 청라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너무 맛없는 것 같아. 밋밋해. 특징도 없고 닭만 뒤지게 크고 양만 많지 맛이 없어. 뭔 맛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솔직히 이거 먹느니 나는 전기통닭 그거 먹겠어. 호식이는 정말 뭐 가성비론 좋을 수 있겠지만 난 정말 별로라고 봐. 많이 공감해주네. 진짜 이거 전국 통틀어서 그런가 봐.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만. 제알못이 만든 거 아니냐. 동키치킨 어디 갔냐. 동키치킨은 뭐야? 동근이 숯불 두 마리 치킨 양념에 동근이 숯불 두 마리 치킨 어디서 나온 치킨이야? 야 메이저를 얘기하는 거. 메이저 치킨지. 내가 봤을 때는 항상 황홀은 1위 불변의 법칙인 건 맞고 뿌링클은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이런 그 막 난 롯데리아 그 감자도 양념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해. 이거 넣어갖고 막 쉐키 돼갖고 먹는 거 난 그것도 난 되게 간이 과하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 난 짠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난 뿌링클 그 저 뭐야 그 엄지발톱 밑에 이끼 낀 그 냄새, 엄지발톱 냄새 나가지고 난 뿌링클 정말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 난 별로였고 네네 치킨도 난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네네 치킨 같은 경우는 이만한 이런 박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닭 조각들이 많은데 얘네는 굉장히 퍽퍽했던 것 같아. 네네는 나는 퍽퍽하다고 생각을 해. 네네는 좀 퍽퍽해. 그리고 교촌치킨 레드콤보는 정말 맛있어. 가끔 먹으면 이게 무슨 라면 스프도 아닌 것이 매콤하면서 짭조름하면서 참 교촌 잘 만드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점들 같은 경우 이제 기름이 너무 많이 배어 있어가지고 약간 느끼하기도 한데 허니콤보 레드콤보는 진짜 진리야. 그러나 닭이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해. 윙이나 봉들이 요만해. 거의 병아리 닭을 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만의 전략일 수도 있어. 양념이 잘 배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참 교촌치킨 참 맛있다. 페리카나 양념치킨. 어떤 양념치킨의 정수를 느끼고 싶다면 페리카나나 뭐 이제 처갓집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솔직히 요즘 양념치킨 다 맛있어. 난 그렇게 메리트 있다고 보지 않아.
네, 굽네 치킨. 굽네 치킨 같은 경우 이제 굽네 고추 바사삭. 껍질이 너무 딱딱해. 근데 난 굽네 치킨은 굽네 순살이 최고인 것 같아. 양도 많고 또 이제 뭐 매운 소스 갖다 찍어서 먹으면 정말 그 정말 그 안에 육즙 터지는. 지금 닭다리살로만 만드는 굽네 치킨 브랜드가 많이 없단 말이야. 굽네 치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어떤 그 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은 솔직히 난 줘도 한 번 주면 먹겠지. 주면 먹어. 주면 먹어. 주면 먹겠지만 정말 먹기 싫어. 그러니까 얘가 약간 염지가 좀 덜 된 느낌이 들어. 국내산 하림 큰 닭 쓴다고 얘네들은 홍보를 하지만 염지를 제대로 안 해둬가지고 먹다 보면 뭔가 밋밋하고 퍽퍽하고 약간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게 치킨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마초킹은 정말 진리라고 볼 수 있어. 마초킹은 정말 진리야. 왜냐면은 이제 깐풍치킨이라 그래가지고 간장치킨에서 조금 더 진한 느낌이거든. 여기 이제 있는 그 고추를 썰어갖고 넣는데 이 고추랑 같이 먹으면은 입안에 풍미도 돋궈주고 그러면서 이제 식감도 살아나고. 마초킹이 정말 괜찮아. 마초킹 근본이야. 안 먹어본 사람들 마초킹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 정말로. 깐풍치킨 진짜 괜찮거든 저거. 약간 좀 신맛도 살짝 났으면 좋겠어. 그런 거 좀 넣어주면 더 좋을 거야. 약간 식초 조금만 들어가면은 진짜 그런 느낌이 살짝 들 것 같고.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 나는 이 슈프림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 이 위에다가 이제 뿌려가지고 이제 먹는 거.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뭐 약간 좀 뭐랄까 좀 과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네치킨 그리고 BHC 하드라이드. 하드라이드는 괜찮아. 하드라이드는 어떨 때 먹어야 되냐면은 BBQ 황금올리브 치킨 있지. 요거 없을 때 요거 대체로 요거 먹으면 괜찮아. BBQ도 요즘 황금올리브가 아니라 핫후라이드 황금올리브가 나오거든. 근데 그거 없을 때 대체로 핫후라이드 그냥 BHC 요거 먹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네네치킨 크리미언 치킨.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위에 양파 냄새 많이 나고 이렇게 위에다 크리미하게 뭐 먹는 건데 난 잘 모르겠어. 난 요거 먹느니 차라리 양배추 옛날식으로 이렇게 딱 쓱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저 뭐냐 케찹이랑 저 마요네즈랑 섞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 오히려 그런 샐러드를 같이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난 크리미언나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요즘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 나머지들은 뭐냐. 안 궁금하니까 좀 닥쳐 보삐 튀겨버리기 전에. 이색이 풀바랬네 시오피우. 진특 치과 좋아하는 주제 나오면 짐질질 흘리면서 틈이 계시만. 침착해 침착하라고. 시발색이야 누가 안 쫓아와. 개모모색이야 침착해. 아니 왜 씨발 먹는 거 나오니까 눈 뒤집어져서 흥분하는 거 봐. 마취총 가져와서 쏘고 싶네. 이 새끼 아랫돌이 펌핑식에 왔네. 미친 또라이 새끼 처먹는 얘기하니까 귀 닫고 지 할 말만 하는 거 봐. 진짜 또라이네 이거. 백치라고 안마 무면허 코인 안마 무면허 코인 안마. 아니 차라리 치킨집을 차리세요. 진짜 치킨에 환장을 하네 시키던가요. 됐어요. 발기하였습니까? 코트야 비공식 속보라고 박효신 피네이션 간다고. 어쩌라는 거야? 좀 쉬어라. 10월 그 호흡이면 바람 기업도 비로 올리겠네. 태훈아 발기했니? 진짜 무호흡 미쳤다. 귀멸 의탈날 그 자체. 아유 너무 저기야 고전이야.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홍석천. 오싹오싹 테러 당한 홍석천. 홍석천 아저씨 무슨 일이 생겼나봐. 요야 DM을 다 읽고 도움도 주고 답장하고 위선 방송을 시청함. 10년 2년이 있었기에 본인 고양이 인스타 팔로우와 좋아요 부탁. 거저 의사를 3회 물어봤지만 읽씹. 빛의 속도로 읽고 대답 안 함. 높. 아우팅 아니라고 우기지만 그게 아우팅이고 고의가 없어. 불법 아니야 빽. 여기서 멍청하고 뭔 말이냐 이게. 고양이 인스타 팔로우 부탁을 거절했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홍석천에 대한 이야기. 고양이 혐오로 나락 가는 걸 보자. 요즘 반려동물 이슈가 얼마나 민감한데 화이팅. 나락 가자.
허락했으니 올릴 거고 경희대 신방과 졸업해서 선후배들 기자도 있어요. 연예 기자에 출연하게 생겼네요. 나락가세요. 조용히 지내시면 되세요. 일반인 게이로 연예인 아니면 누가 예스올노라고 답하라고 부탁하는데 무시해놓고 높였대. 이 지랄. DM 다 읽고 답장한다며 허언증 위선자. 죄송해요. 네 글자 치기 귀찮아서 60. 아우팅 보적보게이야. 트위터 시티 개보게. 뭔 말이야 씨발년이. 병신 미친 개같은 년이. 고양이 좋아할 거면 니만 좋아해 씨발. 누구한텐 그게 털박힐 수도 있다고 이 개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이 뭘 말 존나 많이 하네. 개돌아 인연이 할 짓거리 존나 없나봐. 아 싸가지 없는 년. 저 패버리고 싶어 진짜. 병 있나봐. 아니 씨발 연예인 잡아다가 연예인 데려다가 저 DM 보내갖고 그걸 왜 요구를 해 미친년이. 어? 뭐 얼마나 대단한 그거라고. 고양이 떠받들고 사는 하여간에 이런 무식한 년들이 난 진짜 저 패버리고 싶어. 아니 지들이 똥을 치워 그렇다고. 어? 자동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 있고 막 그런 것들 어떡할 거야. 그리고 저 천연기념물 이런 애들 있잖아. 응? 멸종 위기동물. 대운이 고소해보라. 어. 개같은 멸종 위기동물 중에 다람쥐 막 청설모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얘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얘네들 산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런 애들 잡잖아 막 잡아먹잖아. 너도 방금 치킨 얘기할 때 저 패버리고 싶었어 비음시다. 아니 지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먹이들 주고 연병지랄들 하는지 모르겠어. 존나 스트레스 받는다면서요 여러분들. 근데 나는 아파트 사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자기 전에 막 이렇게 좀 약간 그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빌라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막 저녁에 막 그 걔네들 그 그르릉거리는 소리나 지들끼리 싸우는 소리 막 나고 해가지고 엄청 짜증난다며. 발전기 때 존나 시끄럽다고. 털바퀴 알레르기 있는 사람으로서 개고통임. 저녁에 시우발 아주 성지학 장단이 따로 없어. 대윤아 가해보니 인성 라이더 앞을 쓰고 키윽 스트레스 푸는 애들 많지. 주위에도 많고 친구도 있고 가족끼리도 하더라. 키윽 시청자 맘충캔 맘충 안마 방충. 저 새끼들 진짜 야스 뒤지게 요란하게 하는 새끼들임 또라이 새끼들. 그래? 근데 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내가 예전에 내셔널 그 지오그래픽에서 봤거든? 근데 이 고양이 야추가 그냥 우리 인간의 야추처럼 이렇게 그냥 둥글게 생긴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들어가잖아 동굴로. 어? 그 터널로 들어가잖아. 용마 터널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가시같이 이렇게 팍 솟는데. 어 가시가 나온대. 가시가 그래야 존나 아프대. 어 그래야 그 소리 지르는 거래. 어 그걸로 한 발 뺐냐? 야? 야? 야 시발 해바라기인가. 넘어가겠습니다. 에이 여친에게 정신지배당한 남자의 행동. 야 서예지씨 이때 진짜 충격과 공포였다. 이것 때문에 그 소녀시대 서련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대잖아. 서현 씨. 어, 서현, 아, 서현이야? 예. 어, 그래, 그래. 요 때, 어, 김정현 씨, 서예지 씨랑 이제 사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남주 여주인데, 여기 이제 뭐, 그, 제작 발표회, 뭐 이런 거 하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리 배치, 당연히 남주가 옆에, 그리고 여주가 이렇게, 왠,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나란히 이렇게 하고 포토 타임인데, 얼마나 정말 가스라이팅의 귀재라고 하더라고. 어 서현 옆에 절대 안 쓰려고 하는 이 무표정의 이 모습. 뭐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어떻게든지 주인공 옆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때 논란이 있었는데
배역에 몰두하고 싶어서 그랬었다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다잖아. 결국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는데 표정이 안 좋지. 8장까지 거부하고. 아 얼마나 민망했겠어. 나 싫어하나? 왜 나한테 왜 그러지?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하면 무표정으로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남자로서 다가 뭐 여자로서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이제 같은 작품에 나오는 배우로서 한 호흡을 맞추고 이게 얼마나 사람의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 이 지금 보니까 존나 꼴보기 싫다. 근데 이제 복귀한다고 해요. 예. 식단에는 시어발 서예지한테 좋나 서윤남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매력이 얼마나 쩔길래. 뭐 이쁘긴 해 솔직히 서예지씨. 인정? 이쁘긴 이뻐. 진짜 이뻐. 개 이뻐. 뭐 1년도 안 돼가지고 복귀한다고 뭐 한다고 하긴 하는데 다음 난 1년 안 돼서 복귀했다고? 나? 그치 난 7개월 만에 복귀했지 이색이 뭔 토마토 농장채로 처먹냐 하루종일 처먹네 아 존나 맛있다 대추 이게 가끔씩 나 낚여가지고 배민에서 사버려 배민에서 가끔씩 막 파는 거 있잖아 딸기 팝니다 뭐 사과 팝니다 뭐 팝니다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팝니다 설탕을 넣지 않아 살도 찌지 않고 단맛은 유지돼 있는 이 방울토마토를 드셔보세요 해가지고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2점 몇 킬로에 뭐 2만 얼마에 사버렸어 야 우크라이나 농부가 장갑차 훔쳤네 농부가 야 이 나라 국민들은 참 대단하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힘이 저 존나 비싸지 오늘 자 포켓몬빵 인기 체감 야 커머즈 그 라이브 커머즈 이거 하는 거야 삼립 돌아온 포켓몬빵 14봉 랜덤 혼합 구성 이제 내 나이 때 돼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30대들이 많이 살 거야 이거 아마 이때 엄청 유행하긴 했었거든 이 포켓몬 모아놓은 스티커 딱 저기 해놓으려고 그 뭐라 그러냐 랄프야 뽀디뽀디실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책받침 같이 뭐 돼 있는 거 있잖아 정리하는 거 거기다 딱 하나씩 붙이잖아 네 세대 때도 했냐? 네 좀 많이 모았죠 아 그래? 너도 모았어? 네. 에이 개진다 새끼 예? 예? 예. 응. 도감? 그 다이어리 아니야. 컬렉션. 지발 저걸 사 먹네. 저 돈으로 방울 도마도 2.8kg를 사 먹었어. 맞지. 빵이 맛있기도 해. 근데 이 포켓몬 빵이 왜 유행을 했냐면은 빵이 존나 맛있었어. 이 초코롤 빵 기억나? 응? 우리 초등학생 저기 애기들 그 손목만한 게 요만하게 이렇게 있어갖고 그거 개 맛있었어 크림도 맛있고 저게 흥했던 이유가 빵이 존나 맛있었어 어 막힌 변기 10초 만에 뚫기 난 아무
싱글 이런 거 봐도 그냥 사람 불러갖고 하니까 뚫리지 내가 하면 뒤져도 안 뚫려요. 응? 네, 요걸로 뚫어버리라고. 요거 내가 집에서 가져왔 말. 필요한 건 너 너무 새끼랑 비닐 한 개. 나 비닐에도 조건이 있어. 요 소유보다 더 커야 돼. 그리고 굉장히 튼튼해가지고 구멍 잘 안 뚫리는 거. 꼭 비닐에다가 요걸 그냥 집어 넣어. 공기를 넣는다고 나는 살짝 이렇게 포장. 그다음에 대충 요게 이제 잡으면 돼. 그치야, 공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안에 속력이 있어. 와. 변기 뚫는 거의 원리가 뭐냐면은 변기 안에 배수구가 막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압력을 줘서 요거를 팍 뚫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팍 노새끼를. 뭐 10초 안에 뚫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수가 같은 걸 내가 봤는데 일단 물을 한번 내리더라고. 물 한번 싹 내려. 그러면 또 아주 똥같은 새끼가 여기 후진을 존나 넣어가지고 막혀버린 거야. 사가지 역시 반말질이네.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상태에서 물이 충전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한번 가늠을 해봐. 여기서 물을 한번 더 내렸을 때 요놈 새끼가 넘칠 건지 안 넘칠 건지. 나의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지금 해도 안 넘칠 것 같아. 근데 혹시 이게 넘칠 것 같다 그러면 요걸 지금 넣어가지고 톡톡톡톡톡 몇 번 쑤셔. 그러면 물이 조금 들어간다. 그때 물을 내리면서 요거로 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바다 조지는 거야. 나도 지금 이거 이론으로 말하는 거지 처음 해봐. 그래서 인색이 그냥 디라노 귀신 물러서 한번 밟으면 끝인데. 바이럴이네. 아이고, 애기 너무 불쌍하다. 폴란드로 홀로 탈출하는 우크라이나 꼬마. 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자 반전 여론과 반러 여론은 더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힘을 입을 것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유재석 수익 떴어? 발기하였습니다. 지난주 런닝맨에서 유재석이 부자다 아니다 짤이 각종 커뮤에 돌면서 재산을 궁금해한 사람들이 많았다. 논쟁도 있어서 알아봤음. 2021년까지의 총 수익 예상 오차 범위는 어느 정도 있을 테니 참고하면 좋을 듯. 특 A급 MC, 대한민국 최고의 MC 유재석. 지상파 한 회당 1,500만 원이야. 한 회당 해피투게더 한 번 나가면 1,500만 원. 한 회당 MBC, SBS, KBS 종편 케이블 2,500. 유퀴즈 온 더 블럭인가? 2,500만 원 한 편당. 연예 출신 기자 말에 따르면 게 1번 찍고 2주 나가면 2번 받고 분기마다 재방료도 받는다. 예능 방송에서 2,5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최고였던 2,500만 원의 출연료는 유재석이 슈가맨 때 받은 거라고. 청나 윤태훈 보다 이번에 가장 큰 수입원은 방송 출연료. 1인자 전성기 시작 시점은 2005년 무한도전 해피투게더 2 프렌즈의 시작 즈음이었다. 저렇게 버는데 전세상 다 대단함.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방송 횟수는 3,000회가 넘는다. 2006년부터 2007년 한 해 방송 출연료는 회당 700에서 800만 원 선이었었는데 훌쩍 뛰어넘어 버린 거지 이제. 11년부터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면서 70여 편 이상의 CF에도 출연하고 1년 CF 계약금이 6억 원. 한 번 CF를 찍고 이거를 이제 유재석 사진도 쓰고 광고 계속 내보내는 그 1년짜리가 6억 원.
아마 480억 원 정도의 방송 출연료가 측정이 되었다. 소속사 분배 시 350억 정도로 추측이 되고 소속사한테 100몇십억 떼어주고 CF 출연료는 총 390억, 소속사 분배할 시 310억 원. 이렇게 방송 출연료와 CF 출연료로 인한 수익은 총 약 660억 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동안 유지석의 이제 연예부 기자 말을 이제 더 떼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때려본 거지. 미쳤다, 근데. 와. 요약하자면, 2021년까지 방송 출연료랑 CF 100여 편, 소속 이종료 100억까지 합하면 800억 이상 정도. 재방송 출연료가 개꿀인데, 재방, 3방, 4방. 시간에 따라 또 달라 복잡해지는데 대략 800억에서 900억 정도가 또 나오게 된다. 그 외적인 수익으로는 주식 투자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엔 전혀 없다. 그리고 세금 절세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최고 세율인 42%를 낸다고 보면은 와... 근데 난 유재석보단 그냥 코트처럼 살고 60억 벌고 싶... 미친 소리 하고 있네. 60억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싸대기 맞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근데 이게 보니까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만큼 벌어도 될 자격이 있다고 모두가 공감을 할 것 같아.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또 주머니 손 넣으면서 귀 이렇게 존나 후비면서 아주 오만방자했던 시절도 있었고 무명 시절 때 터보 김종국 씨 그 쇼케이스 막 이런 거 할 때 그때 MC였대잖아. 완전 쩔이었는데 점점 올라간 거 아니야. 코로나 대처도 너무 잘했고 그냥 무결점 연예인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 보니까 김용만 씨랑 유재석 그 친한 친구들 패밀리들 있잖아. 김수용 씨, 김용만 씨 그리고 저 왕코 아저씨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끼리 약간 우참을 하더라고. 예전에 유재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가면을 쓰고 있다. 언제쯤 그 가면을 벗어던질 거냐. 유재석의 최측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 유재석을 그렇게 깎아 뭐 방송이라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재밌자고 얘기한 거다. 드립인 거야 그냥? 왜 그렇게 깎아? 난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 친구니까 드립이다. 모르겠어. 난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 보면서. 그래 알겠습니다. 예. 방송은 방송으로 봐야지.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난 내 최애 MC는 김구라 씨야. 드립이 아니라.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니까 난 좀 넘어갈게요. 아니 내 기준에 난 유재석 씨보다 김구라 씨가 더 좋더라고. 김구라 지상렬 이은지. 아 지상렬 아저씨는 재미없어. 너무 돌려막기야 멘트. 너무 노잼이야. 김구라의 턱을 가지고 있어. 아니 저 지상렬 씨 맨날 무슨 목젖에 타종해 줄까 뭐 그 약간 그 지상렬 씨의 지상렬 씨의 특유의 그 드립 있잖아. 너무 돌려 쓰더라고. 일본 전국민 여동생. 그러니까 약간 그 일본의 문근영 씨라고 생각하면 되나? 료콘가 그분이잖아. 그지? 요쿄. 아, 수지. 문근영은 너무 옛날이고.
너는 2시간 전부터 뭘 그렇게 처먹냐? 나? 방울토마토. 최근에 코로나19에 확진된 확산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공결증 신청 또한 막 공결증이 뭐야? 알파? 공결증이요? 근데 신청자 중 대부분이 병역으로 신청했다. 병역은 입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염성 감염 질환 또는 기타로 신청해야 하며 잘못 신청 학생들은 취소 후 다시 신청하기 바란다. 뭔 말이야 이게? 아, 내일 8시 유선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선상이 뭔지 물어야 될 거야. 나무 위키냐 존나 물어보네. 아, 이거 유선상. 내가 랄프한테 물어봐야 내 아이 무식함이 랄프한테도 퍼지지. 같이 스플래시를 쳐맞지. 병역을 모른다.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유선상이 뭔지 물어봐야 될까? 모를 수도 있지. 넘어가. 병역은 좀 에바 같아.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유선상은 좀 문제가 있다. 호불호 갈리는 장신이요. 키 뒤지게 크네. 와, 디귿디귿 품번종. 랄프님 피들스틱 총 500개 가능? 그런 거 시키지 마요. 아까 복싱 아줌마가 저러지 않았을까. 와, 저런 거 봤는데 여자가 남자를 들어서 진행해 주시더라. 나도 사실 봤어. 뭔지 알아? 묘하게 자극되더라. 구라 안 치고 빡빡이면 머리 들어갈 듯. 미친놈아 가르킹 씨발놈이. 90년대, 2000년대 미친놀이. 요즘 애들은 모르는 간 큰 장난. 초등학교 때 했던 놀이라고. 난 전혀 모르겠는데. 이걸 못하면 친구들 무리해서 배제시켰다고. 요즘 애들은 하도 계집스러워서 못하겠죠. 친구와의 우정을 진정 테스트할 수 있는 문화였다. 와, 근데 이거 완전 어린애들이야. 이거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응? 형아 잘 봐. 한번 보자 동생아. 보여줘. 이, 이, 형, 형 잡아줘. 조까. 저렇게 하고 가슴팍 차주고 그랬지. 야, 진짜 미친놈들이네. 얘네들 레전드지. 나도 저거 했음 키읔키읔. 얘네들 존나 레전드야. 등반하는 거 봐. 이거 떨어지면 그냥 최소 골절이야. 최소 골절이 저거 몇 미터야. 벽타기 클라이밍 지리네. 나는 초등학교 때 그 하늘 구름 구름다리인가? 그 있잖아. 거기서 이렇게 손 안 닿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원숭이 자세로 이렇게 가는데 초보들은
이제 철봉 같은 데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구름다리 있잖아. 거기에 손 딱 이렇게 펼치고 이래 가는 거, 건너는 거. 잘 봐라. 주머니 손 꽂고 지나간 애들도 있고. 가오 잡으려고. 그러다가 내가 떨어졌었거든 한 번. 등부터 떨어졌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 그때 느꼈어. 아, 죽을 수도 있겠다. 그 내가 뼈 부러져 본 적이 없거든. 내가 한 번 있어. 태어나 딱 한 번. 팔이 부러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그때는 내가 말랐었는데 뚱뚱한 친구랑 같이 그 트램블린 타러 봉봉 방방 타러 가가지고 그때 양말 신으면 뭔지 알지? 정전기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양말 약간 살짝 두꺼운 양말 신으면은 존나 미끄러워 거기. 걔가 한번 뽕한데 내가 미끄러져갖고 밑으로 탁탁 들어갔어. 슬라이딩하면서 그럼 웃으면서 그 위에 걔가 위에서 막 내 위에서 하다가 걔가 내 팔을 딱 밟아갖고 뽀각 소리가 나더니 진짜 팔 부러졌었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팔 부러졌고 이러고 들어갔었어. 그리고 기부스하고 그 나중에 통기부스로 바꿔갖고 이제 초록색 그 기부스 뭔지 알지? 통기부스. 근데 손 살짝 벌려갖고 이렇게 냄새 맡으면 그게 진짜 개 마약이었어. 약간 시큼하면서 우리 여름철에 이렇게 그 손목시계 뭔지 알지? 고무 손목시계 그거 이렇게 슥 빼가다가 냄새 슥 맡으면 뭔지 알지? 그 완전 신마약. 어. 통기부스 빼고 나니까 와 냄새 기가 막히더만. 와 그립다. 지금 90년대로 돌아가면 심심해서 못 살겠지? 전혀. 지금 90년대로 돌아가도 너무 재밌게 놀 수 있지. 레알로다가 어? 밖에 나가서 놀고 거기 있다가 자꾸 뭘 아냐고 공감 유도하냐 키우. 그래? 그때가 훨씬 재밌었지. 지금 너무 삭막하잖아. 그때 우리 밤새도록 놀면서 구슬치기 하고 어? 여름에 잠자리 잡으러 다니고 매미 잡고 매미 잡 가지고 놀고 막 비비탄총으로 실제 서근했었다. 지금은 사람한테 못 쏘게 하지. 미니카 돌리러 다니고 비비탄 쏘고 콩알탄 이거 200원짜리 사갖고 친구 발에다 막 던지면서 놀고 자전거 타고 그냥 신이 나게 그냥 땀 흘리면서 막 오락실 가고 메탈슬러그 하면서 그 오락실 들어가면 그 특유의 그 소리 네오지오 띵띵띵띵 띵띵띵띵 가가지고 그냥 100원짜리 그냥 바꿔가지고 너하고 친구랑 같이 야 얼마나 재밌었는데 그 시절이 어? 정말 재밌게 놀 자신 있다. 킹오브랑 철권하고 맞아. 기웃 친구 없었으면서 재밌게 놀았던 척 오지게 한 후 다음 거지 추억이라니 논란 중인 5만원짜리 호텔 조식 뷔페래. 5만원짜리 가성비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봅시다. 일단 여기는 족같은 곳인게 위생이 쓰레기네. 보통 이런 것들은 스테인리스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돼있고 위에 뚜껑 잡고 열게끔 그렇게 돼있어야 되거든. 아주 쓰레기 같은 곳이네. 위생 개쓰레기네. 뭐냐 여기? 이게 5만원이라고? 존나 미치광이 새끼네. 아니 뭐 먹을 게 뭐가 있어 대체? 6천원짜리 한식 뷔페 수준 아니냐? 아 6천원짜리 아닌 것 같고 어떤 호텔이 저딴 식으로 음식 내놓지 키우 호텔이구나? 얼탱이가 없다. 어? 아 나 또 씨발 사과해야겠다. 조식이 5만원이 아니라 숙소 포함 미 뷔페 이용료가 뷔페 이용료가 아니고 숙박비까지 해가지고 5만원인 거야. 숙박비 5만원이면 조식 뷔페 2인이 무료인 거고. 아우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제목으로 낚지 마!
왜 자꾸 제목으로 낳는 거야? 난 몰랐잖아. 죄송합니다. 아씨. 야 진짜 괜찮다. 5만원에 저거 바꿔가지고 살아있네. 뭐야 나도 몰라서 니네 같이 웃겠잖아. 소상공인은 태훈이가 당황치네 정말. 아니야. 싱글벙글 서인남. 와. 그래서 중립 이어부터 박아야 한 미친 새끼들. 요즘 인싸들의 채팅 용어. 인싸들 또 새로운 용어 나온 거야? 우짤레미 저짤레미 어쩔 TV 이어서 어디 보자. 이거 그거잖아. 이모지 이용한 거. 개미 주먹 은 이꼬르 개미 칠 것 같다. 집에 가고 싶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개피곤 개구림 쥐꼬리만한 월급.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틀틀 거리는 새끼들이 더틀같이 레틴친의 비은신들. 이건 뭐야? 그러니까 남녀 커플 이건 뭐야? 여자 남자.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응용 야무지게 했네. 어? 이거 봐봐. 이 페이지까지만 볼게요. 인간의 가장 강한 욕구는 식욕도 수면욕도 아니고 그거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아니라고요? 욕구를 참지 못하셨군요. 아 활정말 없다. 씨발 이런 거 좀 올리지 마. 존나 허무하잖아. 뭐가 남는 거야? 너무 허무하다. 활정말 없네. 아까 서양 소인남 지금 재산 3,500억인 유재석 7배. 코트는 활정 욕구가 가장 세다. 맞아. 활정 마려워. 포켓몬 벌써 띠부띠부실 다 모았어? 159종 벌써 다? 얼마 태운 거야? 와 이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벌써 다 모았다고? 100만원 썼을까? 400 썼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와 진짜 400 들었네. 저걸 왜 모으는 거임? 근데 이 덕후들 중에서도 존나 무서운 덕후들이 포덕이래. 포덕 다른 세상 취미다. 게임 리뷰하는 채널 운영하는 유튜버들도 게임 리뷰 전문 유튜버들도 포켓몬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대. 되게 조심스럽대. 포덕들이 존나 무섭대.
형은 마방에 얼마 데웠어? 삼성전자 억울하다네 이 새끼들. 진짜 나락 한번 쳐 가봐야지. 이번에 그 벤치 테스트하는 사이트에서도 퇴출돼가지고 중국이랑 똑같은 취급받고 있대. 중국폰이랑 뭔 개지랄을 해가지고 이거 게임할 때 발열 줄이려고 성능까지 완전 다운시켜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나 어쨌건 난 갤럭시를 계속 쓰겠지만은 이번에 GOS 이거 사태 굉장히 크더만요. 예, 주식도 개떨어지겠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대. 뭐가 억울해? 이거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위지. 고객들 기만하는 거고. 아, 그래도 난 아이폰 안 쓸래. 죽어도 갤럭시야. 곧 죽어도 갤럭시. 일단 삼성페이 존나 편하고요. 포트 풀 영상 노따 걱정 없이 올리는 방법. 폰어브 일반인 커플 수익. 아, 폰어브도 이게 광고 수익료가 있구나. 커플들이 그냥 둘이서 이제 하는 그런 영상을 이제 올려갖고 돈을 버는 수익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못하지 않아? 성인물 사이트 폰어브에 올라온 수학 강의 영상이 화제다. 폰어브의 홍콩달 아시는군. 글쓴이에 따르면 대만 현지의 수학을 가르치는 장창우씨는 폰어브에 수학 강의를 올렸는데 230개를 올렸다. 미적분과 벡터를 가르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다른 경쟁자와 차별화 전략을 꾀하다가 성인물 사이트를 찾게 됐다고.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은 주로 대학생이기 때문에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스스로 물었고 답은 성인물이었다고. 실제로 그가 공개한 추가 수익은 연간 26만 8... 에이! 와, 1년에 3억씩 벌어. 와, 이상하게 보게 된다. 진짜 틈새 시장이다. 야, 근데 씨발 나랑 저거랑 뭔 상관이야? 형보다 못 보내. 추억 공감 자료를 요즘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했던 것들이라서 대충 사진만 보고 넘어갈게요. 아, 이 가족들이랑 같이 소풍 갈 때 이 김밥 필수였지. 이 김밥은 참 그립다. 엄마가 싸준 김밥 먹어본 지 존나 오래됐네. 맞지? 엄마표 김밥이 있어, 특유의. 저 감성 그립다. 밥이 약간 질어. 엄마표 김밥들은 항상 꼬들꼬들하지 않고 밥이 굉장히 질어. 찰기가 좀 빡세. 그리고 되게 김밥끼리 막 늘러붙어. 근데 참 맛있었던 것 같아. 맞지? 근데 고소한 거야. 그니까. 지금은 이제 뭐 솔직히 저거 싸달라 그러면은 뿌요뿌요는 못 참지. 어떤 엄마가 솔직히 직접 싸주겠어. 그냥 김밥 날아가가지고 저 하라고 만 원짜리 쥐어주시겠지. 진짜 이번 이거 이 페이지까지만 보자. 치마 입고 수줍어하는 래퍼 염따. 이 아저씨도 참 그 기믹질로 야무지게 떴어, 그지? 빠끄 하면서 티셔츠 팔아갖고 엄청 돈 많이 벌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
심사 태도가 좀 논란이 있긴 했었어. 그지? 흠이 닮았지? 봐봐, 내 알라페다 얘기했잖아. 전에 염따 닮았다고. 흠이 맞잖아. 흠이 닮았잖아. 염따 있어요. 맞아요. 어, 염따도 있고. 근데 어쨌건 그러니까 이 태도 논란이 있었잖아. 그 쇼미더머니 때 그 송민영 군인가? 그 친구? 그 친구를 이제 난 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 그 슈퍼비가 하고 있는 드랍 더 비트라는 그 쇼미 말고 유튜브 편 쇼미라 그래야 되나? 어. 무튼 그게 이제 나왔는데 드랍 더 비트에 바로 그냥 가차 없이 그냥 탈락 때려버리더라고. 슈퍼비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이게 랩인지 난 모르겠다. 어. 어, 그 슈퍼비 씨가 참 그 깡따고 좋더만. 어. 근데 산이를 빼고 송민영을 올렸다라는 거는 나도 진짜 이건 정말 의아하긴 했었어. 코트야, 내기 한번 하실? 차라리 가서 2,000개 5어 방송 시간 2시간 연장. 닥쳐. 아 씨발 면상에 망치 마렵네. 지랄 발광을 하네. 날마다 족같네. 이제 식상하다. 완전 CPU 감됐다 그러네. 연장은 씨발 방울 도마도 먹으면서 남이 올려준 계신 개집면 나가두면 이겨서 2,000개 가져간다. 도시락 선택 후 인터뷰 중 남자 3호에게 갑자기 벌이 달라붙었다. 무슨 벌이냐고 PD가 묻자 바로 맞추는 남자 3호. 그는 곤충학자다. 이렇게 벌레를 잘하는데 왜 여자는 모르세요? 표정 보소. 성숙미까지 더해진 트와이스 사나. 나도 최애가 사나야. 천 진짜 너무 귀여워. 귀여우면서도 착하고 인성도 좋고. 웃을 때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 시바견 같아. 요즘 보기 좋아요, 사나짱. 아, 존나 웃기네. 싸대기 야무지게 갈기네. 와, 서륜 또 지캠 또 떴어. 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약간 모르겠다. 사진이 너무 잘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드네.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 JYP 이번에 신인 걸그룹 엠믹스의 멤버인데 어 서류나 어 이쁘지. 음악방송 1위하고 신난 스테이씨 라도 사장님. 아 스테이씨 그
이 라도 아저씨가 스테이시를 이끄는 저 기획사 사장인가 보구만. 어. 어, 이 아저씨 이름이 라도야. 기쁨을 같이 나누는구만. 좀 있으면 정산하겠네 스테이시도. 어. 스테이시 이름만 알지 사실 누가 누군지는 몰라 나도. 이 새끼는 근데 걸그룹만 존나 많이 올리네. 콩원이 너 정말 대단하다. 무쌍의 권위자 있지의 예지. 예지는 킹정이지. 예지는 못 참지. 진짜 예쁜 것 같아. 맞지? 예지는 진짜 예쁜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도 대단하다. 3시간 반 동안 오늘의 이슈를 처하고 있네. 아 진짜? 계속 보고 싶다. 초등학생이 쓴 글이야. 안녕하세요. 똥꼬 맛이 너무 좋아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처음엔 똥꼬가 가려워서 긁었는데 손가락에서 살짝 달큰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을 봤더니 달짝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똥 싸고 휴지로 닦고 나면 똥꼬를 긁어서 손가락을 빨아요. 계속 똥꼬 맛이 좋아서 매일 긁어 쪼쪼 빠는데 이 습관 고칠 방법 없을까요? 존나 귀엽지 않아? 어 인터넷 접한 지 얼마 안 되니 초등학생의 이 참 순수한 이 글 난 참 귀여운 것 같아. 이 재민이 새끼. 어 똥꼬를 쪼쪼 빤다고 하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 어 아 이렇게 실제로 안 하겠지.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관종짓을 하는 거지. 아직 순수할 때. 좋죠. 성나 초등학교 윤태훈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딱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이거 헤어졌구나. 황희조랑 티아라 효민 커플이랑 헤어졌대. 아하 이해 반대. 서로 그냥 응원하는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아 이래서 공개 연애 하면 안 돼. 이래서 공개 연애 하면 안 돼요. 인정하십니까? 예.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간만에 오늘 좀 회한사발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먹방 좀 조지고 그러고 이제 오늘 똥게임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거의 3시가 다 돼가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2시간 했습니다. 아, 2시간 해버렸어? 예, I'm sorry.